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른 우리 이양윤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마감 상황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향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향영입니다.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또 열심히 방송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네, 네 어느 학교죠?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입니다. 네,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 최대 거의. 네, 큰 대라고. 아, 예, 그 합친대잖아요, 여러 군데가.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이버 대학의 거의 뭐 이제 제일 큰형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오늘 시장 있었던 것만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네. 좀 하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매번 올 때마다 좀 이상합니다, 지금요. 왜요? 다우주스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네, S&P500과 나스닥은 조금 밀리면서 온 날.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죠. 네, 좀 1% 밀렸는데 사실 나스닥은 지난주 한 화요일부터는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끌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쉬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그 어닝 시즌이 딱 시작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금융주가 좀 밀고 올라가면서 다우지스는 오늘 사상 최고가로 오늘 또 기록하는 모습. 금융주가 선도했군요. 네, 금융주가 좀 네. 선도했고 에너지도 좀 올라갔지만 오늘 종가에는 아니지만 장중으로 오늘 다우지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코인베이스가 우리랑 비슷하면 말이 되냐? 우리도 좀 올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코인베이스 저도 얘기 들었는데 저도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말씀 그 사실 비트코인이 요즘 상당히 좀 핫하죠 실제로 보면 네. 그래서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던 로빈을 통해서 주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코인은 아니냐면서 그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많이 갔대요. 네, 그래서 그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점 대비 65%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미국 주식 거래량이 1월 말 고점 대비 한 60% 줄어들었습니다.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영향 있죠. 왜냐하면 네. 또 비슷한 부류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게임스탑과 그럼 죄송하지만 비트코인이 약간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하여튼 오늘은 비트코인이 64,500달러까지 찍고 왔습니다. 지금은 언저리가 뭐 63,000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전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드디어 상장을 했고요. 기준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최고가 429달러까지 갔다가 네. 어찌됐건 지금 낮게 끝났는데 중요한 건 정확히 아까 얘기하신 건 저도 이제 들었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850억 달러 언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는 골드만삭스 이런 건 비교하셨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거래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독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거래소에서 제일 큰 거라고 좀 다들 인정하고 있는 네.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중요성, 그 선도적인 건 분명히 있긴 있죠. 우리가 인정 안 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거래소로 제가 비교해 보이면 나스닥도 자체가 상장돼 있습니다. 거래소죠. 나스닥이. 예, 그 거래소가 한 25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아, 나스닥은 네, 나스닥.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나스닥이라는 거가 상장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네, 네. 상장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가 그 NYSE잖아요. 네. 걔네가 유로넷도 다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7, 8개 전 세계 엄청 유럽에도 예, 거래소가 예, 7, 8개를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제가 잠시 전에 이제 막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딱 봤더니 아 600억, 56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래소라는 거는 이 거래소는 거래소에 들어와서 유지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소. 이제 증권사 역할이 약간 다른데 사실 그 코인베이스는 거기 거래소 역할이라도 약간 증권사의 수수료 역할을 또 한단 말이죠. 증권사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재미나는 거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제가 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 저녁 때 혹시 하신다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평가가 완전 극과 극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어제까지 24시간만 전담만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10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많게 보는 애는 시작하면서 바로 2000억 달러 간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19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래가 더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네요. 50억 달러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50억에서 2000억 달러로 극과 극인데 그럼 왜 50억 달러나 100억 달러 이렇게 아주 적게 보냐면 수수료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요. 네. 왜냐하면 미국 기준을 보면 대충 0.01%를 수수료 받는다고 합니다. 0.01? 네네네. 네. 그 주식에 대한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얘네가 뭐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평균 0.49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네요. 예,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의 그 거기 많이 있잖아요. 업빛 아까 그런 뭐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증권사보다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비싸네. 예. 근데 지금 0.49니까 장기적으로 경쟁이 되면 훅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위아래로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어찌됐건 초기 주식도 있겠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이거 매매하시면 상당히 유의하시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슈니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실적 시즌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정말 많이 기다리던 것들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은행주부터 시작됐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가 나왔는데 세 개 모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는 거의 두 배를 발표하면서 골드만삭스가 많이 올랐고요. 웰스파고도 한 5% 올라갔는데 JP모건은 아, 이 정도 갖고는 뭐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라는 얘기죠. 50% 갖고는 지금 명함을 못 내민다는 시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오늘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JP모건의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오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멘트가 더 전 의미가 예. 있어서 그 얘기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딱 이겁니다. 지금요. 한마디로 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쇼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의역하면 제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겠는데 핵심 뭐냐면요. 미국의 소비자들의 은행 잔고를 이제 저는 은행 잔고를 표현했는데 미국의 은행은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고 체킹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이빙이라는 거는 약간 금리를 더 주지만 약간 이제 저축 삼아서 하는 거고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거는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이빙은 약간 묻어두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체킹 어카운트의 잔고가 지금 2조 달러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2조 달러요. 우리로 치면 이제 부동자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소비할 준비가 있는데 네. 1년 동안 개인이면 개인 은행이면 기업들이 돈을 엄청 갚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돈부터 갚고 보고 특히 이번에도 3차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네. 그동안 3차 지원금의 평균 30%를 저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출은 사람 돈을 갚았으니까 전체 대출이 1년 전 대비 4%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금 잔고는 24%가 늘어났어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약간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 대비 대출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수출이가 57%에서 44%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오늘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펜트업 디맨드란 말이 영어를 많이 썼잖아요. 보복 소비.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요즘 뭐죠? 보복 소비. 예. 보복 소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이제 딱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Ready to go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에. 용수철대일 같이 딱 묶여 있잖아요. 코일드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던 용어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 펜트업이 아니라 이제 going out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가 오늘 네.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글로벌 라이브 진행하실 때 아마 네. 장훈석 본부장이 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다른 미리 나오신 분이 이 수치를 아마 보실 텐데 제가 알기에는 한국 시간 9시 반일 겁니다. 안에 3월에 소매 판매가 나올 겁니다. 미국에. 네, 오늘 다른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다 중요하지 않고 요것만 하나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지난달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림 지난주 거, 지난달 거.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나 좋다고 하지 이제 기억이 또 안 나지만 그때 텍사스가 며칠째 전기 느끼고 전기 끊기고 폭풍과 몰아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할 데가 없잖아요.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났는데 이번 달에는 컨센서스가 6.1이 나옵니다. 플러스 6.1. 예. 근데 일부에서는 플러스 10%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소매 판매가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한편에서는 아 이거 인플레 우려?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지만 지금은 판매가 어느 정도 늘어나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빨리 돈도 써야 되는데
돈을 빨리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주식시장의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오고 왔을 때 그 잠깐 말씀드린 거 이제 10대들의 소비 패턴 이런 건 변화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 얘기하고 저녁 때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장원석 본부장 소개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 브랜드 중에 우리나라 보면 아주 고급 라인 아니고 중가권 엘프란 게 있습니다. 네. 엘프. 예, 엘프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성분 잘 모르지만 여성분도 많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화장 메이크업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엘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거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엘프가 10대들의 선호도 2위, 3위 뭐 하는 라인들인데. 네, 한번 써보신 분들 채팅에 좀 적어보세요. 여성분들은 다 아시고 해외에 엘프. 계신 젊으신 네. 분이 많이 아시는 라인인데요. 이게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고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수치가 발표했는데 3월 중순부터요. 4월 초까지 3주 동안에 소위 POS 있죠. 포인트 오브 세일즈 매출을 발표했어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 저는 이제 점포 내 매출로 그냥 번역하는 편이거든요. 70%가 늘어났어요. 우와. 70%가. 이거 회사 측에서 이제 통해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DA 데이비슨이 목표 주가를 27에서 34달러. 딱 요게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사는 라인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점포내 오프라인에서 산다는 거죠. 정확한 건 POS 매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나가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라고 여기 딱 쓰시는 분 계시네요. 네. 이거 중저가 라인. 저렴한데 괜찮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반대된 날에는 에스테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중저가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들만의 소비가 늘어났느냐? 절대 아니죠. 작년 딱 이맘때는요. 네. 모든 전 세계 유명 소위 명품도 다 씌었잖아요.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늘어났는데 아, 루비똥. 어저께요. 루비똥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요즘 프랑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루비똥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야크 지수. 예, 근데 얘기하는데 루비똥이요. 1분기에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매출이 86%가 늘어났습니다. 86%. 이런 숫자 보시기 쉽지 않잖아요. 일본을 제외합니다. 이제 중국이 다분이겠죠.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네. 어느 나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레이트 중국에서 네. 면세점이 거의 의미가 없는데 저렇게 늘은 거네. 그러니까요. 지금 면세점은 안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특정 국가를 발표하지 않는. 이게 작년 게. 대비죠? 네, 네, 네. 작년 대비. 1분기요. 네. 미국이 23% 늘어났고요. 유럽은 이제 아직까지 마이너스 9%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 계층을 통해서 판매가 늘어나, 소매가 늘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 보여드렸다시피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나갈 사람도 안 나간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아둔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뭐 집을 살지 여행을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즘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도 먼저 이제 사이 이제 집단 면역이 됐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꿈 같은 얘기지만 미국의 이제 광고들을 보면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 6개, 7개 이런 거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 이제 아직 안 본데 안 가봤는데 꼭 언젠가 가서 한 3개월 살고 싶은 데가 지금 크로아티아거든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네. 크로아티아가 지금 미국에서 그거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 네. 그냥 입국시킵니다. 지금요. 그런 나라가 4~6개가 서로 앞장서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어저께 홈쇼핑을 보는데 우연히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롯데월드 홈쇼핑에서 네. 이번 추석 때 해외 관광객 이제 비행기 탈 사람 그걸 어떻게 예약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면 사흘 며칠 날 한다고 광고를 때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큰 흐름에서의 어떤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증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루이비통 지수가 1년 동안 73% 올라갔고요. 프랑스 지수가 37%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기 해외 이른바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국내 백화점에도 가면 줄을 서 있어서 대기표를 받거든. 내가 이게 한번 쭉 한번 그 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느낌이 그런 거더라고. 이제 다른 데 서비스 쪽에 소비를 안 하니까 네. 소비가 제약당하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 가격대로 올리더라고. 네네. 왜냐면 코치 쓰던 사람들이 루비똥을 사버려. 그러니까 루비똥 사는 사람들은 또 샤넬로 가. 네. 샤넬 갔던 사람들이 에르메스 큰맘 먹고 에르메스 한번 질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씩 진짜 높이는구만. 극상, 극상의 어떤에서 네? 상으로 메스티지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 저게 그죠? 그렇죠. 어, 예전 같으면 루비통은 나한테 무리야 했던 사람들이 질러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말씀하셨던 한 단계씩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코치 말씀하셨잖아요. 코치의 그 모회사가 테이퍼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코치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아주 고급 라인은 아니잖아요. 가격대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10대들이 막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코치를. 사주건 어떻게 될 건가네. 코치의 최소한 백은 아니더라도 코치의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메리칸 이글이나 갭 입어야 될 애들이 거기 가는 거야. 그런 거죠.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아메리칸 이글. 네, 어찌됐건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폴롤 알프로렌. 네.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 주식시장 그래서 연초 이후 흐름을 보면 다우주스가 11.6% 올라갔고요. S&P 500도 11.4%. 나스닥도 9.1%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까지 해서 다우지수가 장중기준 27번이나 올라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나스닥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계산하고 왔더니 불과 2.3% 떨어졌고요. QQQ는 정프런지도 많이 들어보셨죠? QQQ요. 네. 나스닥 100회 갖고 QQQ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많이 산 주식이거든요. QQQ가? QQQ가 어떻게 사상 최고 같은 거 아세요? QQQ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특정 주식만 보고 몇 개만 보고 떨어지고만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반적인 큰 것들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QQQ 제 주식이에요. 이 선수 두 명에서 QQQ라고 저를 어떤 프로의 주식이라고 알게 모르게 QQQ가 사상 최고가를 네. 오늘 약간 떨어졌지만 네. 어쨌게나 이 사상 최고가 보여야 되겠고 이런 마지막으로 미국 현지 사정이 어떤 거길래 도대체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블룸버그에서 아주 제가 보면 그림을 저희 그 3프로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이 그림만 보면 미국에 안 계시더라도 알 수 있는 그림을 다섯 개를 딱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지금 바쁘게 지나가지만 캡처해서 나중에 보시오. VOD 다 서비스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공황이 바빠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황은. 이게 작년부터 해갖고요. 작년부터 1월, 2월, 3월만 그린 겁니다. 작년부터 훅 떨어진 거가 위에가 작년이고요. 아래 그림은 올해입니다. 2021년이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네네네. 네. 꾸준히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네요. 저게 이제 공식 집계죠. 공식. 이건 TSA에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공식 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항 가면 검문 검색하면서 통과하잖아요. 네. 신분증 확인하죠. 거기서 한 명 한 명 네. 체크가 되는 겁니다. 네. TSA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되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저걸 보여드릴게요. 썬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남쪽이랑 서쪽에 주요 네, 그쪽에 플로리다 그쪽에 호텔이 얼마만큼 좀 점유를 되고 있냐 호텔이 좀 팔리고 있냐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객실은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50% 넘어가면 흑자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템파 플로리다에 있고요.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고 피닉스는 애리조나에 있거든요. 다 더운 쪽이죠. 샌디에고 올란도 해갖고 쭉 보시는 것이 60% 70% 템포는 물론 이제 이런 거 있겠죠. 템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 브레이크 때문에 애들이 많이 갔을 수도 있죠. 올란도 이런 쪽에 그래서 많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객실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극장이 오픈된 겁니다. 극장이 다시 오픈된 거가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그림이 빠졌는데 빠진 거가 저게 빠졌네요. 그 오픈 테이블에서 지금 예약 건수 있죠. 네. 예약 건수가 마이너스 15%까지 회복됐습니다. 외식. 네, 오픈 테이블은 이제 부킹홀딩사에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외국 가실 때 영어 다 필요 없고 그걸 통해서 예약하시면 되는 거죠. 네.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식당 예약하는 거 오픈 테이블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오픈 테이블 고울 오픈 테이블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사람을 새로 뽑냐는 거죠. 잡 오프닝이라는 포스팅인 건데요. 네.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막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하실 때 미국 주식을 하실 때 무슨 수급이 있는 것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창구별로 매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테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뭐 차트 보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하실 때는 특히
한국에서 미국 하실 때는 어렵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큰 흐름에서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네. 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 그렇죠. 말씀드리겠고요. 네.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균 지금 실적 시즌의 전망은 25% 증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업되잖아요. 지금이야. 비트하고는 계속 높아가면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펀드 스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까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상당히 기대감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네. 그 높이를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그렇게 어느 상도 일견 있겠지만 일단은 어닝 시즌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네. 되겠고요. 특히 섹터별로 보면 이익 전망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IT라든가 금융, 임의소비죠. 금융 오늘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 전망의 전망 자체가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흥미로운 거 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나 그 뭐 코스피의 목표 지수, 연말 목표 지수 이런 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예를 들어 400개월기에 있는 코스피의 모든 기업의 이익 전망을 갖고 그걸 갖고 목표 가격을 얘기해서 지수를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 그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 모든 기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GDP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경제 외 매크로 변수를 많이 따지는 게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계산을 할 때는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가장 단단한 거는 모든 S&P 500의 목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가격의 평균을 내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시가총액이 나면 바로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한 걸 따르면 지금 12개월 내에 12개월 후에 목표 주가가 4,499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S&P의 목표 주가의 평균을 갖고 만든 그림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계산일 뿐이지만 그만큼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 네. 지금 자체를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이 한 4,000쯤 되나요? 지금 4,100 정도 나오죠. 4,100. 예. 네. 그래서 이 정도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계류율이 높은 거가 여전히 헬스케어, IT,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서 대표성 주식들이 여전히 괜찮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수급 상황만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돈의 자금 유입도 최근 5개월 동안 돈이 들어간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이요. 오른쪽 그림이. 네. 이게 보시면 엄청난 돈. 5,600억의 달러가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최근 12년 동안 들어온 것보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거조차도 여전히 저축이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보면 네.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내 유입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대로 1월부터 3월까지 돈이 들어온 거죠.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고 방송하다 보고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지금 너무 좋았잖아요. 뭐 올해 지금 20번씩 막 사상 그렇죠. 최고가를 갔으니까 네네.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대부분 지금 팔았다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좀 팔고 좀 떨어진 거 사야 되냐 이런 흔히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 미국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즘 코스피는 고점에서 약간 떨어졌으니까 한국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더니요. 지난 1분기 동안 5.8%가 올라갔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요. 근데 과거에요. 과거에 1950년 이후 지금 70년 동안이요. 흥미로운 거가 5% 이상 올라갔던 적이 한 16번 되는데 네. 그중에서 딱 두 번, 2011년 거예요. 1956년을 두 번을 제외하고는 남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 남아있잖아요. 예. 평균 12.4% 올라갔고요. 딱 두 번만 마이너스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알죠. 통계일 뿐이지만 다양한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이렇게 좋았을 때는 꾸준히 가더라.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경험이다. 평균 12.4%고 그 수많은 기간 중에 딱 두 번만 마이너스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1분기 강했을 때는.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막 찾아봤더니 그 그림을 못 찾았어요. 그 예전에 보면 이렇게 되면 나이대가 나올지 모르지만 통과제리 기억나세요? 네. 김프로님, 정프로님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아직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쥐는 좀 아주 지혜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맨날 고양이가 당하잖아요. 예, 네, 당하잖아요. 네. 그때 보면 그런 이미지 기억나세요? 막 고민할 때 야, 천사 고양이도 나오고 악마 고양이가 맞아요. 나와서 네. 막 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그림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다른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저는 천사랑 악마랑은 두 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이요. 천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좋은 주식을 꾸준히요.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오른쪽 어깨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왼쪽 어깨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너도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사느냐. 단박에 크게 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일단 챙기고 다른 거 옮겨 타. 너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장우수 본부장님 매번 자주 얘기하던데 방송에서 네. 착하게 살아갖고 돈 벌겠냐. 이렇게 꼬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걸 봤어요. 그동안에 좋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걸 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됐건 유혹이 됐건 어떻게 됐건 뭐 스펙을 많이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된 건 막 들어갔다거나 잘 알지도 못한 걸 들어갔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계신 분이 미국 주식도 많고 한국 주식도 많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주식은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네.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다. 주식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지만 그 다음 그림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어떤 주식을 얼마에 샀다가 파는 거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로 S&P 500이 됐건 다우가 됐건 나스닥이 됐건 그런 지수를 추정 ETF 있죠. 그걸 한 주부터 사서 꾸준히 갖고 가는 거. 그게 저희가 저희 미국 주식의 답이다에도 책에도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16시간 동안 강의하는 봄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한 주식이라도 네. 사보라 이거죠. 그런 것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상당히 맞다.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제가 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 진심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 진심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미국 그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네. 진짜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차단. 악마 같은 유혹의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문자 엄청 받으시죠, 여러분들. 네. 친구들이 주식 너 뭐하냐, 너 왜 이렇게 짠 이런 주식 사봐라 그런 얘기 다 있죠. 네. 저 친구 차단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친구 차단하고 3% 같은 그런 좀 제대로 하는 네. 좀 정통적인 방송 보시면서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진짜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시고 네. 제대로 정말 주식 투자하시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정말 주식 투자해서 낭패 볼 일 별로 없다. 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거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네. 다들 생각이 약간 다를 뿐이지만 그래서 그렇죠. 좀 제대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너무 심한 얘기지만 착하게 사는 게 맞다. 주식 투자는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것이 승부는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나 혼자만 뒤지는 것 같지만 결코 멀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 이항영 교수님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